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KMH를 리뷰해 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6월 2일 오후 4시 37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122245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KMH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KMH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봉상공 한번 그렸다가 하한가 한번 그리면서 밑으로 내리 꽂았는데, 요 왜 하한가가 연출이 됐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요건 이제 경영권 분쟁 때문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내 변수 중에서 이제 기업 총수 횡령에 거의 준하는 그런 엄청난 대내 변수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아니 뭐 그냥 머리만 바뀌는 거지 사업은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군사용으로도 있는데 이제 경제학에서도 이제 파생이 됐는데 초토화 작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여기 KMH 최대 주주인데요. 그리고 여기 운영하고 있어요. 오너예요. 오너인데 뺏길 것 같아요. 지금 키스톤 프라이빗 에쿼티한테 뺏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KMH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서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전부 다 헐값에 매각을 해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도전자가 이 회사를 먹어도 그 어떤 이윤 창출을 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아예 그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를 무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 자체를. 그러면 할 이유가 없죠. 돈 괜히 들이부어서. 그것도 있고 부채 비율 이런 거 지금 85%로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일시상환으로 바꿔버려요. 오너가 바뀌면 일시상환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이제 조건부 계약을 또 추가적으로 맺는 거예요. 이 채권자들이랑. 네. 그러면 막상 키스톤 프라이빗이 이 KMH를 접수하더라도 흑자부도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싸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돈도 별로 없을 텐데 바로 이제 흑자 일괄 상환 하십시오 라고 이제 나오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게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는 넉마가 되겠죠. 예. 그 리스크 때문에 하한가가 된 거고 그런 회사가 넉마가 되는 거를 KMH 최대 주주도 원하지 않았고 도전자 키스톤 프라이빗 에쿼티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년에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이사회 구성 방안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합니다. 뭐 니네 반 우리 반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리고 상호 협력을 하겠다라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반하면 200억 뱉어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조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조약이란다.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니까 상한가를 한번 친 건데 언제 또 다시 이게 문제가 돼갖고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원래 주가 자체는 지금 올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재무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재무제표 상황이 굉장히 좋거든요. 천억 단위로 바뀌고 있어요. 1900억, 2500억, 3100억, 300억, 400억, 600억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제 요거 보시면 대칭 삼각형 패턴이란 말이에요. 이 패턴 자체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해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도 안 가고 그냥 이런 식으로 밑으로 이제 질질 끈단 말이죠. 이거 자체가 아직 경영권 저기 분쟁 리스크가 시장에서 아직 다 불식이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지선까지도 터치할 가능성 배제 못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네. 그러면 이제 KMH가 이제 뭐하는 회사인지만 좀 알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70여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경제 보유하고 있고요. 경제전문정 일간지죠. 그리고 이제 KMH 하이텍 그리고 KMH 신라레저
뭐 이제 골프장 뭐 이런 거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되게 기라성 같은 알짜배기 쌈짓돈도 그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각광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70여 개 채널 중에는 뭐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D1, 뭐 엠플렉스, 다큐원 뭐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있고, 아시아 경제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전문 일간지 KMH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발 수출 규제에 대한 이슈를 그 수혜를 정면으로 받는 반사 이익을 누리는 그런 이제 반도체 소재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신라 레저는 이거는 저기 뭐 골프 이제 만드는 이제 그런 거고,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다양하게 이제 영향을 하고 있고, 매출액은 제가 아까 알다시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부채 비율도 85% 이렇게 되어 있고, 유보율도 한 2500%, 영업이익률은 20%대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일단은 경영권 분쟁 이런 게 좀 해결이 되고 완벽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약간 좀 잠정적으로 끝나는 면이 없잖아 있어서 상황이 여차 좀 괜찮아지면 다시 그냥 200억 주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상황이 괜찮아지면 또 이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장에서 혼자 매매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은 무료 추천 종목 보시면서 이제 저의 소장님과 함께 투자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뭐 이슈 종목이라든지 뭐 주식 강의 같은 거 보고 싶으신 분들도 저희 사이트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